돈키호테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아 나는 풍차 마을로 유명한 깐뽀 대 크립다나를 찾았다. 언덕 위에 서 있는 10개의 풍차가 바로 소설 속 돈키호테가 돌격했던 그 풍차들인데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라만차의 언덕 위에 그 자리를 잡고 있다. 지금은 작동되지 않는 풍차는 단지 관광용으로만 한두 개를 개방하고 있다. 풍차 내부에는 스페인 각지에서 돈키호테의 흔적을 찾아온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돈키호테가 생각했던 괴물이 아닌 이제는 사라져가는 풍차의 면면을 기억 속에 담고 있었다. 돈키호테는 왜 풍차로 돌격했을까? 나는 400년 전 라만차로 돌아가 돈키호테를 그려보았다. 라만차의 언덕을 유유히 지키고 있는 풍차가 있는 한 나는 언제금 다시 돈키호테가 불쑥 나타날 것 같은 상념에 빠져들었다.